2022년 8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시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에 깊이 빠진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혼돈스러운 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팍팍했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과연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믿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잘 될 때는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죠. 신앙을 가지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찾게 되죠.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누군가는 어려움이 닥치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닥치면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찾으면서 신은 있는가? 과연 신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첫 단계. 왜 따집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따지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그걸 누구한테 따지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과연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활이, 삶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죠.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4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디로 인도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대요.
모든 것이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저기도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거든요.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도 분명히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침한 사막의 골짜기 같은 어떤 때가 와도 결코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힘든 일이 닥치면, 내 믿음을 시험할 정도로, 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일이 닥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믿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절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교회 다닐래? 목사가 전해도 네 교회 다닐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네가 김집사가 전해도 네 교회 다닐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 교회에 복을 주려고. 그래야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는 거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야. 고난은 하나님이 변장하고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라. 그래서 평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훨씬 크다는 거야. 그 유익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이 참된 믿음이 뭔가 하고 가르쳐주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믿는 게 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또 믿고 산다는 게 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여러분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입으로 전하는 사람.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통 말을 할 때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항상 말 앞에 항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란 말 옛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걸 나는 그대로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일만 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막 불만을 터뜨려요. 불평 불만을. 하박국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두 번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두 번 대답을 하죠.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죄악을 왜 보게 합니까, 하나님? 왜 폐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데 아니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게 가만둡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진짜 하나님이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일으킨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만족할 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박국이 보기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보다 훨씬 나쁜 나라인데 어떻게 더 나쁜 놈이 그걸 어떻게 심판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박국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데 아무리 남유다가 죄에 깊이 빠졌다 해도 바벨론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바벨론보다는. 역사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지른 이 죄가요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가
남유다를 심판한다니. 하박국이 또 불평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 말을 좋은 사람을 삼키는 참자하시나이다. 하박국이 불평하는 데 대해서 또 대답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 있고,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 든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돼. 그게 믿는 자예요. 하나님, 요 조금 복잡한 일을 내가 처리할 테니까 하나님은 요것만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갖고 와요. 하박국이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온갖 죄악과 불의로 판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뭐 합니까? 절망에 빠져서 그냥 시리에 빠져서 살아요? 아니요.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져 물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어떻게든 이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표시를 어떤 식으로 냅니까?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시는 이게 믿음입니다. 예.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아유 아니에요 따지는 불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교회 욕하고 십자가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더 귀하게 보겠어요? 일단 교회에 나와서 따지라니까. 하나님 멱살을 잡더라도 교회에 나오라고요. 하박국이 지금 문제를 들고 남유다 왕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무슨 큰 권력자를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박국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겁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아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승리하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박국이 바로 믿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문제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온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을 털어놓은 거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펼쳐진 이 눈앞에 있는 펼쳐진 현실은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야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처럼 뭐라고 써놨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을 하든 따지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오는 거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잘 안 서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지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뭐든지 고치는 사람. 예수님한테 나가기만 하면 뭐든지 병고침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리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죠. 다른 거 하지 마. 이거예요, 이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한 번이면 돼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한 100번만 하고 가셔도 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부지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지금 이 바디메오는 지금 주변 눈치 볼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막 사투를 벌여야 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옆에 목소리 들리겠어요? 내 인생이 지금 절단이 날 판인데 뭐 주변 눈치를 봐.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러죠. 소리를 지르는데 더욱 크게 질렀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불러요. 누구를? 바디메오. 바디메오야 하고 불러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옷을 주스 차려 입을 새도 없이 주님한테 달려나가요. 겉옷을 벗었다고.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뭡니까? 거지한테 겉옷은 뭐예요? 전재산. 전재산. 안에 속옷이야 입고 있겠지만 겉옷이 자기의 전재산이라고. 전재산을 다 던져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바디메오는 봉사예요. 봉사.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한테 나가면 내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니 자기의 전 재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눈만 뜨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냥 걸어나간 게 아니고 뛰어나갔다. 뛰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10장 5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해결책도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걸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스크 끼고 있어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안에서 아멘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이죠.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참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까? 포도마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신 분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세요.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와서 그것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내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누가 져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준답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겨버려야 됩니다. 맡기면 안 돼. 맡겨버려야 돼.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 좀 해주세요. 나는 해결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교회에 와서 엎드리세요. 바디메오처럼 불쌍히 여기 나가고 소리소리 지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짐을 다 맡겨버리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고 간대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니까.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그냥 막 대충 설교 말씀 듣고 그냥 아예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마당만 밟은 거예요. 마당만 밟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하고 눈도 눈 인사도 한번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눈 인사는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눈 인사도 하고 손도 마주잡고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마당만 안 밟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밥만 먹고 뭐 커피 한 잔만 먹고 가는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나오신 분은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또 그거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안 믿는데 여기 뭐하러 옵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세요. 모든 짐을 맡긴다는 말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우리 인생의 짐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겨버려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곳이 어디다? 교회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성도의 믿음은 뭡니까? 시작!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다 맡겨버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마당만 밟고 가지 마세요. 해결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뭔가?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들은 하박국이 아까 2장 4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찬송하잖아요. 하박국이 이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서양의 수많은 기독교 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빠진 줄 아십니까? 지가 똑똑하다고 잘난 체하다가 이 말씀 속에 자빠졌어요. 종교개혁이 개신교가 생기게 된 원인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열심히 성경책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책만 보고 성경에 있는 깨알 같은 글씨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나한테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거는 다 버려도 나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겠다. 이게 성교라니까요. 이게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정말 미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믿음이야. 하박국이 바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바로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당장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당장은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결국은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박국이 바로 깨달은 믿음이 이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불평이 사라지고 그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이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은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자가 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무화과나무 우리 정권 집사님 무화과나무 있죠? 집에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안 열려도 포도나무의 열매 없어도 우리 집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미역 양식이 쫄딱 망해도 그러나 믿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뜻이 있다. 나를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미역 양식 쫄딱 망했는데 뭐가 좋다고 저기 맨날 웃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한 번 망하면 두 번 더 크게 성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참된 믿음을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까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야말로 복된 신자입니다.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간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맡겨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실행을 위하여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만큼 믿음의 자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불신자들처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태도를 이제는 고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이성과 합리성이 믿음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아홉 번째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무엇 하나도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거나 경험하게 되었고 배우며 생활하면서 살아오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그 무엇으로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믿음 가운데 내 인생에 지어주신 사명을 다 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권해주시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과 손자와 손녀들 모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이 소원하는 바 믿음의 열매를 거두도록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나약한 인간의 성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모두 그럴지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